말씀 친구들 샬롬!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순 없지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깊은 찬양으로 예배 시작해볼게요. 싱글싱글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지켜주세요.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게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Thank you.
같이 무릎은 울고 두 손은 오고 두 눈은 가고 선생님 따라서 함께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지혜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해 주셔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해 주셔서 나의 귀를 열어 나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 나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잘 심기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심기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아멘. 자, 우리 이번에 말씀 여행 떠날 시간이에요. 다 같이 손성경책 준비하고 함께 일어나서 말씀 읽어볼게요. 이것은 성경. 오늘의 귀한 말씀 들려주세요.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의 소행을 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소서. 또한 여 예언자 노아댜와 저를 위협하려던 그 나머지 예언자들도 기억하소서. 느헤미야 6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귀한 말씀 주신 성경의 뽀뽀를 성경을 덮고 예쁘게 마음속에 넣고 말씀 여행 떠나요. 유치부 친구들 샬롬. 친구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눠볼 이진수 전도사님입니다.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되었어요. 조금 있으면 단풍잎은 빨갛게 은행잎은 노랗게 변하고 알록달록한 낙엽들이 우수수하고 떨어지겠네요. 그런데 단풍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하냐고요?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주려고 하는 동물이 이 가을 전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동물은 가을이 오기 전에 많이 볼 수 있는 동물인데요. 뭐 자세히 말해주자면 곤충이에요. 이 곤충은 훌륭한 음악가라서 이 나무에서 맴맴맴맴 하면서 노래를 불러주는데요. 혹시 어떤 곤충인지 알고 있나요? 이 곤충은 누구일까요? 누구라고요? 네, 맞아요. 바로 뱀이라는 곤충이에요. 그런데 이 뱀이라는 곤충이 대단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뱀이가 대단한 점이 무엇인지 전도사님이 친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데 친구들 표정을 보니 별로 안 궁금한 것 같아요. 아, 아니라고요? 아, 궁금하다고요? 그럼 또 알려줘야죠. 이 뱀이는요 나무에다가 알을 낳는데요. 나무에다가 낳은 이 알이
태어나려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알아요? 하루? 일주일? 예, 네, 자그마치 1년을 나무에서 지내야 된대요. 그렇게 태어난 매미의 애벌레를 뭐라고 할까요? 바로 군뱅이라고 해요. 우리가 주위에 느릿느릿한 이 친구들한테 뭐라고 해요? 빨리빨리 움직여, 이 군뱅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닌가? 아무튼 이 느릿느릿한 군뱅이가 태어나서 느릿느릿 어디로 갈까요? 나무 정상으로 갈까요? 아니면 숲속을 돌아다닐까요? 아니에요. 이 군뱅이는 재미있게도 땅속으로 들어가요.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마음껏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바로 땅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땅속에서 나무에서 나오는 물, 나무즙을 먹어요. 그럼 1년 동안 나무에서 이 살았던 군뱅이는 나무즙을 먹으면서 얼마나 땅속에 있을까요? 나무에서 1년 동안 살았으니까 한 땅속에서는 잠깐 살고 나오겠죠? 아니에요. 군뱅이는 땅속에서 자그마치 5년, 나무 속에서 지낸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지내요. 그렇게 오래오래 땅속에서 지낸 우리 군뱅이는 5년이 지나서 다시 땅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나무에 매달려서 바로 껍질을 벗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최고의 가수 매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슬픈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매미는요, 1년을 나무에서 살고 5년을 땅에서 살고 6년 동안 군뱅이로 살았는데 매미로 사는 시간은 얼마인지 아세요? 3년? 2년? 1년? 너무 아쉽게도 한 달을 살아요. 그런데도 군뱅이는 매미가 되기 위해서 6년을 참고 기다려요. 오늘 우리는 이 매미처럼 참고 기다리는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우리 같이 하나, 둘, 셋 외치고 성경 속으로 하면서 하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성경 속으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성벽을 지어서 어느덧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남김없이 다 세웠어요. 무너진 성벽을 다 지었으니 이제 성문의 문을 세우며 완성이구나.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곧 이곳에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잠발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써 성벽을 다 지었다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느헤미야를 방해할 무슨 좋은 방법이 있을까? 우리가 느헤미야에게 중요한 일로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는 거야. 마을에 숨어있다가 느헤미야가 나오면 없애버리는 거지. 어떤가? 오, 좋아! 이 기회에 느헤미야를 없애버리자고! 느헤미야, 우리가 할 말이 있으니 오누 땅에 있는 한 마을에서 만나자. 내가 지금 성벽을 세우는 큰 일을 하고 있으니 너희들을 만나러 갈 시간이 없어.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게셈이 자신을 해치려고 만나자는 것을 알았어요. 산발락과 게셈이 네 번이나 편지를 보냈지만 느헤미야는 모두 거절했어요. 느헤미야, 지금 성벽을 다 완성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내가 유다의 왕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여기저기에서 들리더군. 이 소식이 곧 아닥사스다 왕에게 전달되면 넌 큰일이야. 우리가 너를 도와줄 테니 만나서 의논합시다. 당신들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오. 절대 그런 일은 없으니 나에게 더 이상 만나자고 하지 마시오. 하나님, 우리가 성벽을 세우지 못하게 겁을 주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성벽을 완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게셈이 다섯 번이나 편지로 겁을 주었지만 끝까지 참았어요. 어떤 방해와 공격에도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해 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스마야라 한 사람이 급하게 느헤미야를 불렀어요. 스마야, 무슨 일 있어요? 느헤미야, 어서 피하세요! 오늘 밤 사람들이 느헤미야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문을 닫고 숨어요!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말을 듣는 순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스마야는 거짓말로 느헤미야를 위험에 빠지게 하려고 산발랏이 보낸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 내 말을 믿어야 살 수 있어요. 어서 성전으로 피하세요. 나는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이곳에서 성벽을 끝까지 완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방해하고 위협하는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한 말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거짓말로 저를 위험에 빠뜨리려 한 스마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는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는 일을 해낼 것입니다. 유치부 친구들, 느헤미야의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었죠? 느헤미야는 친구들이 본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고 기다렸어요.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걸 인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느헤미야는 참고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소망했어요. 소망은 기대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망은 기대하는 것. 네, 느헤미야는 산발랏과 도비아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성벽 건축을 도와주시고 완벽하게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산발랏과 도비아의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알았던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성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산발랏과 도비아가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 하고 다른 사람에게 왕이 되려고 성벽을 짓는다는 거짓말을 해도 불안해하지 않고 성벽이 완성될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었어요. 이렇게 참고 기다린다는 말을 어려운 말로 인내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친구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인내는 참고 기다리는 것. 인내는 참고 기다리는 것. 잘했어요. 인내는 참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기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매미가 그 오랜 시간 땅 속에서 지낼 수 있었을까요? 매미가 그 오랜 시간 땅 속에서 지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땅 위로 올라와서 한 달밖에 살지 못하지만 멋지고 우렁찬 노래를 부르면서 한 달을 살 수 있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참고 기다리는 인내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포기하고 싶은 일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세요. 소망하세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기대함, 소망이 있을 거예요. 마음의 소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그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인내하고 같이 기도를 해볼까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살짝 숙이고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있는 소원, 기대를 아시죠? 하나님,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아시죠? 하나님, 제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슬프지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고 저희의 소망을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이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보내주신 우리의 소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파 준비! 얍! 천천히 우리 말씀을 천천히 할 거예요. 말씀 전파 시작! 말씀 전파 짠짠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6 절 말씀. 아멘. 자, 그럼 우리 10월 달에 우리 가족들과 집에서 또 가족들과 함께 같이 말씀 외우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빨리 예배실에서 같이 예배드리기를 우리 선생님도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그동안 밥 잘 먹고 튼튼하게 건강을 키우고 우리 예배당에서 같이 만나요. 알겠죠? 그럼 친구들 안녕.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